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배우 임영웅 씨가 출연한 단편 영화가 곧 여러분께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들릴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기의 뮤직비디오에 삽입됐던 단편 영화 30분이 조금 넘는 길이인데요. 인 옥토버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인스타 피드를 보다 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그 단편 영화가 영상물 등급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을 좀 넣어봤습니다. 등급이 궁금한 영화를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In October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통과한 비디오물 중에서 In October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국내 비디오물로 In October가 있습니다. 상영시간은 31분 12초고요. 등급 분류일자는요, 2024년 6월 25일이고요. 신청회사는 엔디비주얼입니다. 여기가 권오준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사 대표가 권오준 감독이고 이번에 In October를 연출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인 권오준 감독이 단편 영화를 연출을 했고요. 주연 배우 이름에 임영웅 아티스트와 안은진 배우, 현봉식 배우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작사는 엔디비주얼이 되어 있고요. 전체 관람가로 등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용 정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미래사회에서 주인공인 영웅, 주인공 이름은 영웅이네요.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가 다양한 사건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면서 묵묵히 살아나가는 내용을 다룬 단편 영화이고, 총알이 없는 줄 모르고 장총으로 자살하려고 방화쇠를 여러 번 당기는 장면, 이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개를 땅에 묻는 장면 등에서 매우 약하게 공포 요소가 있다. 하지만 모든 연령이 시청하는데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함.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임영웅 아티스트의 In October는 전체 관람가 등급 결정이 났습니다. 요즘 OTT 서비스에서 전체 관람가 등급의 영상물은 아주 제한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검색을 새로 올라오는 작품들을 빠지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이랑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도 잘 없더라고요. 12세 관람가도 애니메이션이 잘 없어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는데도 딸하고 같이 보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훨씬 많은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In October는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미래사회 이야기, 예, 그리고 주인공은 영웅,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영웅의 주인공을 맡았고 다양한 사건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단편 영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로 The Stadium 콘서트 안에서 살짝살짝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물이 부족해진 사회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의 주인공인 영웅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츰차츰 주인공 영웅의 곁을 떠나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였고 그런데 그 시월이가 주인공 영웅을 찾아오고 시월이마저 영웅을 떠나고 그러다가 여주인공인 희연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이제 상암 콘서트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는 없었거든요. 곧 OTT 서비스를 통해서 In October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25일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인 옥토버가 영상물 등급을 받았으니까 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공개가 되는지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영상물 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 관람가라는 게 임영웅 아티스트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잔인한 장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위를 넘나드는 장면으로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매우 건전하고 순수한 방법으로 관객들이나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임영웅 아티스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과 본질을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의 새로운 희망들을 좀 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2030 플라자라고요. 강민지 작가가 쓰는 칼럼이 있는데 강민지님은 따님이 기가 세요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네, 엄마의 콘서트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 달 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티켓팅에 실패를 하셨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해서 많은 딸들의 소망이죠. 엄마와 함께 콘서트를 즐기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여러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8시 정각에 티켓 예매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강민지 작가의 대기는 40만 명이었어요. 내 앞에 400명,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이 있다니. 절망스럽기보다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답니다. 장장 30분 동안 붙잡고 늘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티켓팅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 엄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다가 가까스로 20만 명까지 줄이 줄었는데 티켓팅 앱에서 튕겨나가 버릴까봐 모든 전화를 거절했답니다. 모든 일이 일단락 되고 나서야 시무룩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내가 됐다면서 기적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고 하시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엄마가 아니라 엄마 친구 딸. 친딸이죠. 엄마 친구 딸이 성공했습니다. 공연 날에 맞춰서 어머니가 상경을 하셨고 어머니는 친구분과 함께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오셨대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길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사전답사로 미리 공연장을 이 작가님도 가셨나 봐요. 공연이 시작하기 4시간이나 남았는데 공연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는 길은 콘서트 현장이라기보다는 마을잔치가 열린 풍경에 더 가까웠다면서 다른 콘서트장을 가본 경험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우신데 그날 월드컵 경기장은 그 어떤 가수의 콘서트장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쓰셨네요. 정문까지 이어지는 골목에는 온갖 종류의 노점상들이 즐비했는데 마치 관악산 입구에서 본 것 같은 파란색 정감 있는 아이스박스 안에 얼린 물, 음료수를 파는 상인은 물론이고 부채부터 시작해서 배지, 스티커, 수건까지 온갖 상품을 팔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마치 장날처럼 포진해 있는 먹거리 포차들이었는데 굉장히 정겨우셨나 봐요. 작가님의 경우는 저는 먹을 데가 없을까 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포차들이 있어서 다들 음식을 싸오기도 하시고 준비를 해갖고 오시기도 했지만 또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과 노란색 색바랜 파라솔 아래 튀김, 어묵, 국수까지 온갖 잔치 음식들을 팔고 있었다. 콘서트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따라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온갖 잔치 음식을 파는 잔치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연신 감탄하면서 서서히 하늘색 무리에 섞여 들어가셨답니다. 이 문장이 전 제일 좋았어요. 엄마는 온전한 주인공이었다. 그 속에 따님은 엄마에게 길을 안내하는 게임 속 NPC 그 자체였다. NPC는요, 논플레이어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를 말하는데요. NPC는 게임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플레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퀘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가님이 여기에 합류하진 않지만 어머니를 거기를 인도하는 그런 게임 속의 NPC 그 자체였다고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셨대요. 내가 조연이 된 이 기분은 어렸을 적 운동회에서 느낀 적이 있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반이 학년마다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운동회 날이 되면 어른들이 작정한 것처럼 학교로 몰려들어서 우리 입에는 김밥을 물려주고 어른들은 대낮부터 모여 앉아서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이 생생하시대요. 학교 운동회니까 그날 주인공은 학생이어야 되는데 그날의 주인공은 학생들이 아니고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할 일이 끝났다는 듯이 집에 홀랑 보내버리고 남은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던 그때의 엄마 아빠가 아주 오랜만에 기억이 나셨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 안으로 홀연히 사라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오래전 그때처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온전한 주인공은 그래서 쓴 것처럼 강민지 작가의 어머님이셨던 거죠. 공연이 끝나고 엄마의 친구가 찍어주신 공연을 즐기는 엄마의 사진을 보고 문득 청춘이란 단어를 떠올렸답니다. 그날은 온전히 엄마의 행복만 되새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신대요. 딸이 좋아해서, 아들이 좋아해서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온전히 엄마가 행복했던 기억으로. 청춘. 그쵸. 임영웅 아티스트가 많은 팬분들에게 봄을 돌려줬어요. 공연이 끝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엄마에게 공연은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감탄했죠. 다른 형용사 없이 딱 한마디가 돌아왔대요. 끝내줬어요. 뭐 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한 가지만 바란다. 임영웅 씨가 건강하기를. 많은 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가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과 생기를 선물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굉장히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몇십 배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또 많은 사람들도 그가 승승장구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엄마만의 행복인 것 같지만 이 작가님이 콘서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작가님이 티켓팅에 성공해서 엄마와 함께 콘서트를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엄마의 콘서트가 아니라 이런 일이 혹은 감탄사가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40만 명이면 저보다도 대기가 훨씬 더 기셨군요. 예. 티켓팅이 어려워서 작가님 콘서트를 못 보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셨더라면 또 다른 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엄마의 한마디 끝내준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날이 기억나는 그런 글이었어요.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